오늘 말씀드릴 기업은 존슨앤존슨입니다. 제가 현재 에너지 업계에 종사하기 전에 의료 관련 업계에 종사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좀 알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이버 데이터랩을 보면 테슬라와 아마존에 비해 존슨앤존슨이라는 기업은 한국인 투자자분들에게 상대적으로 관심이 아예 없는 기업입니다. 존슨앤존슨은 하루 종일 단 한 건도 네이버에서 검색이 안 되는 날이 대부분이며 그나마 검색하는 사람들도 존슨앤존슨 제품을 위해 검색을 했지 투자 목적으로 종목 검색을 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현재는 미국 주식의 투자자분들에게 전혀 관심을 받지 못하는 종목이고 저 역시 상대적으로 조회수가 안 나올 걸 뻔히 아는 종목이지만 존슨앤존슨 기업을 소개하는 이유는 시총 규모로나 존슨앤존슨이 시장에서 갖는 중요한 위치로나 제 채널의 신의성실의 원칙 하에 꼭 다뤄야 하는 기업이라 그렇습니다. 본 영상을 보시면 존슨앤존슨에 대한 생각이 기존과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는 존슨앤존슨의 시가총액 변화를 보여줍니다. 시가총액 기준으로 10년 동안 2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주가 역시 10년 전을 비교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나스닥의 대장주들에 비해 다소 꽤 실망스러운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10년 전 주가 62불에서 현재 150불까지의 주가 상승을 10년간 복리로 연환상 수익률로 계산하면 매년 10%의 수익이 발생한 것입니다. 10% 수익률이 애들 장난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 수익률만 꾸준히 내도 정말 투자자로서 나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 얘기는 영상 후반부에 좀 하기로 하고 기업을 좀 더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매우 좋아하는 유형의 종목입니다. 우선 15명의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컨센서스를 보면 모두가 대부분이 매수 의견 그리고 일부가 중립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적극 매수나 매도 의견을 내는 애널리스트는 없습니다. 컨센서스 평균 목표 매수가는 현재보다 높음으로 현재 주가가 저평가 되어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지난 3년간의 데이터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은 단 한 번도 존슨앤존슨이 고평가되어 있다고 리포트를 낸 적이 없습니다. 나스닥이 엄청난 유동성이 몰리는 마당에 너무나도 뻔하디 뻔한 기업 존슨앤존슨은 투자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나스닥 기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매우 덜 받는 그리고 애널들이 저평가라고 외쳐대는 존슨앤존슨을 그럼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820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딱 100조 정도의 매출 규모입니다. 순이익률은 18.86%입니다. 이 순이익률은 구글의 순이익률과 똑같은 정도의 수준입니다. 존슨앤존슨은 나이스에 성장되어 있고 성장주는 아니다 보니 매출이 드라마틱하게 늘지도 않지만 그렇다고 줄어들지도 않고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는 기업입니다. EBIT, 즉 세전이익으로 보면 역시 꾸준히 일정한 수준의 이익을 내고 있습니다. 2019년 자료를 기반으로 보시면 대략적으로 미국 시장이 전체 매출 시장의 절반이고 매출 820억 달러 중에서 매출 원가가 270억 불 정도로 매출액 대비 33%를 차지하고 있고 판매 관리비가 매출액의 27%를 차지합니다. 미국은 제약 산업에서 리베이트가 매우 큰 역할을 차지하는데 아마도 이 리베이트가 판관비로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R&D 비용이 대략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중 주요 비중인 Cost of Product Sold, 즉 매출 원가를 보면 33%대의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고 판관비 역시 27%의 매우 일정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3,937억 달러입니다. 하나로는 47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입니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이 330조 원이니 삼성전자보다 시가총액이 훨씬 큰 기업입니다. 2019년 연간 보고서를 보면 우석 지역별 매출은 미국 단일 국가에서 420억 달러의 매출이 발생하니 전체 매출의 절반이 미국에서 나오고 그 다음은 유럽 185억 달러, 아시아와 아프리카가 156억 달러, 그리고 웨스턴 헤미스피어 즉 서방구 지역이 59억 달러 매출이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업부별 매출을 보면 파마스티컬 즉 제약 부분의 매출이 422억 달러로 단연 가장 높고 메디컬 디바이스 즉 의료기기 사업부가 260억 달러 그리고 일반 소비재 즉 컨슈머 사업부가 139억으로 가장 매출 비중이 낮습니다. 일반인은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이나 베이비 파우더 정도로 존슨앤존슨을 아는 분들이 많겠지만 존슨앤존슨은 사실 이쪽 사업은 가장 작은 사업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엄연히 헬스케어 기업입니다. 의료기기 기준으로 세계 2위의 기업이며 제약업체 기준으로는 세계 6위 기업이 바로 존슨앤존슨입니다. 의료기기와 제약업 두 분야를 모두 평정한 기업으로는 세계 유일이며 헬스케어 섹터에서 단연 최고의 기업 중 한 곳입니다. 갑자기 거품이 생겨 뜬 기업도 아니고 시장에서 매우 오랜 기간 다져온 기반으로 현재 위치에 올라섰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제약사업부, 의료기기 사업부, 소비재 사업부 세 개의 사업 부문을 지난 10년 동안의 사업 부문별 매출액 추이를 보면 제약 부문은 꾸준한 성장을 낸 반면 소비재와 의료기기 사업부는 매출이 일정한 수준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전체 매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제약사 부문부터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얀센이라고 유한양행과 합작법인으로 세워진 기업명을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 얀센이 바로 존슨앤존슨의 제약사업부입니다. 존슨앤존슨 연간보고서에도 소개되어 있듯이 제약사업부는 6개의 하위 사업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면역, 그리고 심혈관과 신진대사 건강 관련, 폐동맥 고혈압, 그리고 전염병 및 백신, 그리고 신경과학, 그리고 종양학, 이렇게 6개 하위 사업 분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너무 구체적으로 가면 좀 그러니까 6개의 하위 사업 세그먼트를 매출액 순으로 빨리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면역 사업 세그먼트가 전체 제약 사업 부문 매출의 31%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존슨앤존슨에서 매출액 부문에서 가장 주력하고 있는 사업이라고 할 수 있고 2018년에 비해 매출이 6.3% 늘었습니다. 그 연장선으로 올해 8월, 즉 불과 몇 주 전에 65억 달러의 자기 면역 치료제 제약사인 모멘탈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이쪽으로 사업을 키우고 시장 지배력을 넓히기 위함입니다. 여담으로 여기 보시는 레미케이드라는 자가 면역 치료제의 바이오시밀러가 셀트리온의 램시마입니다.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마 한국 바이오주 투자자분들과는 성향이 많이 다르신 분들이라 관심 없으시겠지만 혹시 셀트리온에 관심 있으신 분은 제가 올렸던 이 영상도 참조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본 영상 하단에 영상 링크를 걸어두었습니다. 다음으로 매출의 큰 세그먼트는 종양 관련 사업이고 매출액은 전년 대비 8.6%나 상승했습니다. 그 다음은 뉴로사이언스 신경과학 관련 사업이 있고 다음은 심혈관과 신진대사 건강 관련 사업입니다. 전염병 및 백신 사업 부문이 그 다음을 차지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폐동맥 고혈압 관련 사업이 있습니다. 2019년 한 해에만 신규로 승인받은 그리고 승인을 받고 있는 신약 파이프라인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하나하나 설명은 안 드리겠지만 제약 사업 부문의 매출 성장세는 과거 10년 넘게 데이터를 보면 굳건히 성장해온 사업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전 이익인 에빗을 보면 2018년에만 해도 65%에 달하는 이익이 제약 사업 부문에서 나온 걸 알 수 있습니다. 2019년에도 거의 절반 가까운 이익이 제약 사업 부문에서 나왔지만 2018년에 비해 오히려 이익이 엄청 급감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에빗 퍼센테이지가 2018년에 30.9%였는데 2019년에 20.9%로 급감한 걸로 공시가 되어 있는데 그 이유는 오피오이드 진통제 관련 소송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9년에 미국 제약업계 초대형 악재 중에 하나였는데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중독 위험성을 알리지 않고 10년 이상 진통제를 팔아왔던 제약업체들에게 집단 소송을 했던 건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회성 이벤트였긴 합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에는 이런 일들로 인해 존슨앤존슨 주가는 횡보와 폭락, 기술적 반등을 반복했었습니다. 다음 사업 부문은 의료기기 사업 부문입니다. 외과 수술, 정형외과, 의료기기 솔루션, 안과 이렇게 4개의 하위 사업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사실 이걸 다 설명드리는 건 내용이 너무 깊게 들어가는 것 같아서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병원에서 가령 수술을 할 때 들어가는 수많은 의료시술 장비들을 공급합니다. MRI나 CT 등을 공급하는 GE나 지멘스, 필립스 같은 덩치 큰 의료장비들이 아니라 수술 도구들, 소모품들을 주로 공급을 합니다. 사실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정말 입찰하느라 박 터지는 경쟁을 해야 하는 다른 의료기기 제조업체에 비해 존슨앤존슨의 포트폴리오는 경쟁이 덜하고 마진율은 더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존슨앤존슨은 초음파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가 아니라 여기 들어가는 어느 특정 소모품을 공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초음파 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는 GE, 지멘스, 필립스, 도시바 등의 메이저 업체 외에는 국내 업체들을 포함하여 정말 수많은 업체가 난립해 있으며 모든 입찰이 피 튀기는 것으로 알고 있고 마진 역시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뒤에서 고마진으로 소모품들을 공급하는 업체가 가령 존슨앤존슨 같은 업체를 알고 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존슨앤존슨의 의료기기 사업 포트폴리오는 큰 의료장비를 공급하는 업체들에 비해 경쟁력이 있고 더 지속가능한 사업 성격으로 봅니다. 에빗을 한번 봐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28.1%나 달성했습니다. 정말 높은 이익률이 나왔는데 2019년 연간보고서 공신액을 보면 2018년에 비해 무려 12%나 이익률이 증가한 건 자회사의 매각이라고 나와있긴 하지만 2018년에 16.3%도 나쁜 숫자가 아닙니다. 다음 사업 분야는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일반 소비재 분야입니다. LG 생활건강 같은 국내 기업에서 친숙하게 볼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하위 세그먼트는 스킨헬스 프로덕트, 셀프케어 프로덕트, 에센셜 헬스 프로덕트 이렇게 3개 세그먼트가 있습니다. 스킨 헬스 프로덕트는 모두가 다 아시는 뉴트로지나 화장품이 대표적인 브랜드입니다. 그 외에도 로션으로 유명한 아비노, 닥터시, 라보 등의 친숙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셀프케어 제품은 쉽게 보시면 일반 약품입니다. 제약 사업 부문의 의약품은 전문 의약품이고
지금 보시는 이 사업 세그먼트는 약국 등에서 구입이 가능한 일반 약품을 취급합니다. 모두가 다 아는 타이레놀, 지르텍 등의 의약품이 이 사업 세그먼트에 속합니다. 마지막으로 에센셜 헬스 프로덕트 세그먼트가 저희 같은 일반인에게 가장 친숙한 사업 분야입니다. 리스테린 가글도 존슨앤존슨 제품이고 한국에서는 워낙 국산 밴드가 유명해서 덜 알려졌지만 대표적인 밴드 제품도 있고 모두가 다 아는 존슨스 제품군이 여기 사업 분야에 속합니다. 마트에서 파는 모든 존슨앤존슨 관련 제품은 다 여기 사업에 속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너무 많고 다양해서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매출 비중을 보면 뷰티 부문과 OTC 부문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저에게 가장 친숙한 존슨앤존슨 베이비 로션이 속해 있는 베이비 케어의 매출 비중은 존슨앤존슨에서 정말 미약하게 작습니다. 뷰티 사업은 방금 전 말씀드린 뉴트로지나 아비노, 닥터시 라버 등의 화장품으로 보시면 되고 ROC와 니조랄이라는 사업부를 매각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4.8%나 성장할 만큼 잘 나가는 사업부입니다. OTC 사업은 오버 더 카운터의 약자로 한마디로 처방전 없이 구입할 수 있는 일반 의약품입니다. 이 사업부 역시 2.5%의 매출 성장을 이뤘습니다. 이 정도면 세 사업부문에 대해 대략적으로 뭐하는 회사인지는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투자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래프를 잘 보시길 바랍니다. 존슨앤존슨 주가와 S&P 500 지수, S&P 제약 섹터 지수, 그리고 S&P 의료기기 지수 이렇게 네 가지 지수를 비교해본 차트입니다. 여기서 5년 기준으로 보시면 Compound Annual Growth Rate, 즉 연평균 수익률 기준으로 보면 S&P 의료기기 지수가 17.3%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줍니다. 그 다음이 S&P 500 지수로 연평균 11.7% 성장했고 존슨앤존슨은 연평균 9.9% 성장, S&P 제약 섹터는 7.8% 성장했습니다. 의료기기 섹터에 비해 존슨앤존슨의 수익률이 형편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2019년에 집단소송권으로 주가가 엄청 타격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5년 평균으로 매년 9.9% 성장을 한 것입니다. 조금은 말씀드리겠지만 존슨앤존슨은 배당주이기도 한데 말입니다. 10년 평균으로 수익률 차트를 보면 4개 지수가 거의 비슷한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존슨앤존슨이 유난히 2018년, 2019년에 주가가 그닥 좋진 않았지만 말입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단순히 제 생각에 불과합니다만 존슨앤존슨의 현 주가는 확연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널리스트들 컨센서스는 항상 존슨앤존슨의 주가는 저평가라고 밝혔었는데 상식적으로 봐도 매출과 이익이 꾸준히 성장하고 순이익률도 알파벳만큼이나 준수한 게다가 배당까지 주는 기업이 상대적으로 주가가 꽤 낮은 것 같습니다. 제약 쪽에 매우 폭넓은 파이프라인들과 의료기기 관련 강한 포트폴리오 그리고 소비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안정적인 지속경영 가능한 사업들이 다각화가 되어 있는 기업의 주가가 제 생각에는 저평가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존슨앤존슨의 주가의 저평가에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첫째는 지금의 나스닥 테크주의 유동성이 쏠려 있어서 상대적으로 관심을 못 받고 있는 종목입니다. 둘째는 2018년 이후로 2019년에 집단소송에 휘말리고 역사적으로 주가의 변동성이 너무 심해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질려버린 종목이라는 것입니다. 순전히 제 개인 생각이고 재차 말씀드리지만 제가 존슨앤존슨 담당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제 의견은 단순히 투자를 위해 참고를 하시거나 아닌 무시하셔도 되는 의견일 뿐인지 투자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잘 생각하셔서 결정하셔야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현재가 저평가라고 생각하고 2020년 9월 현재 테크주 외 다른 섹터의 종목들이 관심을 받고 있는데 존슨앤존슨 같은 종목 역시 관심을 좀 받아서 앞으로 상승을 좀 할 수도 있고 미국 시장이 전반적인 조정기에 들어가면 존슨앤존슨도 덩달아 주가가 횡보하는 구간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현재 주가에서 더 크게 주가가 하락할 만한 요소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제가 존슨앤존슨을 투자하기 좋은 시기에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들을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춰서 존슨앤존슨의 주가가 한번 점프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뭐 이런 가능성들을 이미 선반영한 것이 주가이지만 말입니다. 코로나 백신 개발 관련 선도기업 중에 한 곳이 존슨앤존슨이기 때문에 이 점이 추후에 주가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는 모르겠지만 국내 중소제약사처럼 임상 하나에 회사의 사원을 거는 기업이 아니므로 최악의 경우에 코로나 백신이 실패한다고 해도 주가의 조정은 그리 크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백신의 임상이 3상까지 통과하고 FDA 승인도 받고 양상이 들어간다면 주가는 엄청난 상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제가 좋게 보는 부분은 주주 친화 정책입니다. 무려 2.7%의 높은 배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34억 달러의 현금을 영업활동으로 벌어들였는데 62억 달러 규모를 설비 증설, M&A, 기타 투자 활동 등으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현금들을 거의 모두 배당금과 자사주 매입에 썼습니다. 무려 100억 달러 규모를 배당금으로 지급을 했고 67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엄청난 주주 친화 정책을 가진 기업입니다. 또 다른 좋은 점은
존슨존슨의 지속적인 M&A가 미래산업 발굴입니다. 특히 매출의 대부분이 나오는 제약사업 부문과 의료기기 사업 부문이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수술용 로봇 같은 경우가 예인데 미역기업들이 정말 잘하는 M&A를 보시는 기사들과 같이 활발히 시행하고 있고 알파벳의 어더배츠 사업 부문인 베릴리와의 협업도 진행 중인 것으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서 장기적으로 큰 성장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상대적으로 한국에서 미국 주식을 투자하는 분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지 못하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장기 투자하기 정말 좋은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생각하는 존슨존슨에 대해 소개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여러 종목들을 투자하다 보면 주가의 급등락에 하루하루가 긴장되는 종목이 있고 주가가 올라가든 떨어지든 뭐 괜찮아지겠지 하는 마음이 매우 안정되는 종목이 있습니다. 가령 싱가포르의 DBS 같은 금융주가 지금은 주가가 좀 흔들렸지만 변동성이 적고 고배당주라서 투자를 하고 나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성격의 종목이라고 생각하는데 미국 기업 같은 경우엔 뭐 수도 없이 많겠지만 존슨존슨도 대표적인 안정적인 종목 투자라는 생각에 이번 소개 영상으로 골랐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